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송유진입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 관심을 두고 무의식과 의식 그 사이의 어떤 경계, 모호한 점들 그런 점에 주목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원 작가고요. 영상이랑 퍼포먼스 혹은 또 다른 매체들 실험하는 형식으로 작업하고 있고 언어에서 생기는 위계질서나 권력구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근정이고요. 약간 타이틀을 만들었었는데 자연물 포토그래퍼라고 여러 자연물을 찍고 수집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걷고 수집하는 그 산책 프로세스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이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저는 우선 저를 이제 관광객의 포지션으로 잡았어요. 제주에 20살 이전까지 와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마음 속에서 약간 제주를 상상하며 그렸던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미디어에 노출되는 제주 코로나 이후 더 제주에 관련된 정보들이 좀 해양성 기후도 있고 푸르고 약간 열대우림도 있고 특히 야자수라든지 그런 자연환경들이 저한테 많이 그려졌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제주에 갈 수는 없는데 이거를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분들을 제가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에 한강도 가보고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들을 가면서 사진을 찍어봤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재조합해서 부분적인 제주의 질감만 가져오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가 어디지? 약간 이런 착각들이 이 착각하고 이 환상의 섬 제주라는 이 타이틀이 약간의 전 연결점을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항상 약간 수련처럼 하고 싶은 걸으며 보고 찍고 그걸 다시 재배치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의 약간 시작 점인 포인트가 좀 언어적인 것 같아요. 어원을 먼저 찾아본다던가 뜻을 더 찾아본다던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난 작업들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제주도에 온 이민자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한자어로 제주 이렇게 써 있었는데 건널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서 있는 땅이라는 제주라면은 그걸 명명한 사람은 제주도민이 아니라 그 육지 사람들이 건너서 있는 땅이다 라고 부르는 거네. 이 주체성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거에서부터 스타팅 포인트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되게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뭐 환상의 섬, 신비의 섬, 뭐 신들의 땅,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건 과연 누가 지은 거고 그게 과연 진실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들도 찾아보고 현재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그런 네이밍까지 찾아보면서 방향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도민으로서 제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얘기이면서도 제주도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야자수가 유해종으로 분류돼서 베어져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저는 이제 한라초 한라중을 나와서 그 초등학교가 신도시에서 세워진 거라 야자수가 아주 작은 시절 때부터 커질 때까지 같이 자란 그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친구처럼 너무 친근하고 일상에 있는 나무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되게 분노와 되게 슬픔과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이 감정이 내가 왜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지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조금 감정적인 것이 좀 벗어나서 이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좋겠다 해서 리서치를 시작한 것들이 작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고 너무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던 전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인식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됐고 그런 것들이 왜 나는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좀 더 탐구하게 되면서 이번 작품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영상을 설치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지만 실제적인 어떤 설치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냥 디스플레이를 전시장에 그냥 걸어놓는 기본적인 프레임 역할로서만 디스플레이를 바라봤는데 뭔가 물리적인 형태를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서 이번에 가상의 섬에 대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조형적인 혼합물을 만들어서 영상 주변에
진짜 섬 같아 보이는 어떤 땅을 만들어서 그 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 틀어지고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어적인 요소를 영상에다가 입히는 걸 해왔는데 어떤 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길 계속 원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LED 전광판을 가져와서 또 그 디스플레이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질감이나 거기에서만 느껴지는 모션 이런 것들을 전시장에 가져오면 그 공간에서 그걸 마주했을 때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에 또 그런 새로운 기계를 실험해보기도 했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걸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했던 사진 시리즈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좀 새로운 시도를? 방식은 이어지는데요. 제주와 관련된 거에 약간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리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넨에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환상, 착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나가고 싶은 제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냥 일반 목화라든지 이런 재료는 그 전 작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조금 더 원래 그 매끈하고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에서 오는 이질감이 저는 환상이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이게 리넨처럼 엇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쉬폰 리넨이고 이게 제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화도나 한강에서 찍힌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보통 에디션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책으로 많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서는 훨씬 더 선명하고 그 전에는 사진이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이 프린트한 약간 조각의 의미가 좀 들어간 미디엄이 변했다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 작업에 관련된 키워드는 언어, 여성, 주체성, 사랑. 신체 이런 얘기도 있네요. 평화, 자연, 초록색과 흰색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물질하고 질감, 꿈, 현실, 경계, 중간, 일상.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정신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